가면무도에 관한 주석 단어들은 모두 같은 가면을 쓰고 다른 단어인 척 변장을 했다. 그들이 쓰고 온 것은 무엇일까? 정답. 어? 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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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무도에 관한 다섯 단어들은 모두 같은 가면을 쓰고 다른 단어인 척 변장을 했다. 그들이 쓰고 온 것은 무엇일까? 정답. 어? 뭐야? 모두 같은 가면을 쓰고 다른 단어인 척 변장을 했다. 정답. 아니, 여기 와가지고 좀 써봐요. 에이. 알려줘.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줘요? 아니, 나를 의심하는 거야. 정답? 아, 형은 정답이라고 확실히 하는 거고.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려. 같은 가면을 썼다? 아니, 뭐 어려워, 이게. 정답. 정답이야. 난 장원이가 정답할 때까지 밑에 보기를 안 읽었어. 장원이가 정답을 외치고 밑에 보기를 후루룩 읽는 순간 정답. 야, 이거 나 바로 오는데? 아니, 너무 보이는데? 이거 방송이 돼도 되나? 너무 쉬운데? 내가 문제는 남자 하고 한 이래로 제일 쉬운 거야. 그 정도라고. 야, 얘들아.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단어들은 어떻게 변형을 하면 그치, 같은 방식으로 변형을 그치, 하면 그치, 다른 단어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.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오 마이. 자, 그러면은 모르시겠죠? 모르면 이제 한번 풀죠? 모르겠어요. 네. 하도 안 보여. 정답 씨. 아, 우리 문제적 남자의 오랜 숙적이 있죠. 뭐죠? 안녕하세요, 문제적 남자 여러분. S?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곳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. 안녕하세요, 문제적 남자 여러분. 정답은 S예요. 알겠죠, 이제? 아, 그렇구나. 각 단어 앞에 S라는 가면을 쓰면 그러면 탑은 스탑이 되고 멈추다는 얘기죠. 힙은 쉽이 되고 배죠. 로우는 슬로우, 느린 게 되고 스프레이는 스프레이. 예, 네, 정답은 S. 오케이. 잘한다. 자, 다음 문제 갈까요?